2-3cm 크기의 네모난 이 조각은 서울시가 오늘부터 살포하는 광견병 예방약입니다. 너구리 같은 야생동물을 통해 광견병이 전파되는 걸 막기 위해 어묵 반죽 안에 예방 백신을 숨긴 형태입니다. 서울시는 오늘부터 이런 광견병 미끼 예방약 3만 7천개를 산과 하천 곳곳에 살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물이 이 약을 먹게 되면 잇몸 점막을 통해 백신이 흡수돼 면역을 형성하게 됩니다. 시내로 광견병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걸 막기 위해 서울 경계를 따라 50m에서 100m 간격으로 총 157km의 차단띠 형태로 뿌려질 예정입니다. 북한산, 양재천 등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주요 산과 하천은 물론 너구리가 자주 출몰하는 공원도 포함됩니다. 서울시는 사람의 채취가 묻으면 야생동물이 먹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산행 중 예방약을 발견하더라도 만지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혹시 반려동물이 먹었더라도 이 약은 개와 고양이를 포함한 50종 이상의 동물에게 안전한 걸로 입증된 제품이라 위험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려동물과 산책하실 때는 반드시 목줄을 착용하여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셔야 하고 상처 부위를 비눗물로 15분 이상 씻어내고 즉시 병원에 방문하셔서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서울시는 은평구 야생너구리에서 광견병이 발생한 2006년 이후 매년 미끼 예방약을 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서울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광견병이 발생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SBS 이현정입니다.